야, 이거 살아서 얘기를 와보네, 그리요. 나중에 고택골 갈 때 살짝 한번 들려보려고 그랬는데. 아니, 죄송합니다. 아, 진작에 한 번은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. 아이고, 이거 어디 뭐 다 이게 자네 탓인가. 먹고 살기 빠듯한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. 이젠 내내 여기 계실 텐데요. 아, 예. 아이고, 내내는 무슨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. 기껏해야 그냥 한 29여 년? 이게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이야. 막상 오고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만. 어? 예. 또 많이 변해가지고 이게 전혀 모르는 동네 온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. 어? 이 간판을 보나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나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. 한국말이니까. 이게 칭찬하는 소리다, 욕하는 소리다 말이야. 어? 아이, 그거 보세요. 오시기 잘하셨죠? 예. 아이, 그야 뭐 이제 살아봐야 알겠지. 아, 그나저나 이 한국에도 이 미모의 금발, 산드라 같은 할머니가 있을지 모르겠어. 내가 나중에 아메리카에 전화라도 해서 말이지. 예. 어? 아니, 쟤 윤희 딸내미 아니야? 예? 아니, 진주야! 진주야! 할아버지! 그래. 아이고, 아이고. 삼촌이랑 사진 찍었어. 어, 그랬어? 아, 내 애비는 어떻게 오고 둘이 갔었어? 엄마, 아저씨랑 얘기해. 아저씨? 아니, 어이, 자네가 바로 그 대책 없는 사람인가? 아버님? 어르신은 누구십니까? 난 윤희 가족이네만. 할애비 되는 사람일세. 윤희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. 남의 호적을 열심히 조사했구만. 그 늙은이가 오래전에 죽은 줄도 알고. 자네가 그 조사한 종이에는 뭐라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엄연히 윤희의 할애비야. 가죽은 멀쩡한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구만. 자네 가족이라는 게 뭔 줄 아나? 자네가 생각한 것처럼 자네가 조사한 그 종이에 써져 있는 이름 몇 개가 문제가 아니야. 같은 피는 흐르지 않아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, 그게 바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야. 자네 앞으로 윤희한테 무슨 짓을 할 생각이야? 무슨 짓이 아닙니다. 제 아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만. 애가 물건인가? 찾아오고 말고 하게.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 줄 알아? 부모는 말이지 무엇보다도 자식이 문제야. 앞에서 칼이 달아오면 뒤로 업고 뛰는 거고, 뒤에서 총알이 달아오면 앞으로 안고 뛰는 게 바로 부모야. 내가 보기에 자네는 진주를 자식이 아니라 볼모로 삼고 있는 모양인데 내 말이 틀렸는가? 그만하시죠. 어떻게 윤희처럼 괜찮은 여자가 자네 같은 안 괜찮은 남자하고 얽혔는지. 그참 재수 없는 일이구만. 아이고, 자네 모친한테는 입을 꼭 다물어야 돼. 그거 하시면 그 성미에 가만히 있지 못하실 거고, 그러다가 또 쓰러지면은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시오. 예, 알고 있습니다. 그러고 가지고 조심해야 되네. 어?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놈은 말이야, 이 머리 좋고 이 고집이 센 놈이야. 그 만만치가 않더라고. 어쩌면 좋을지 난감합니다. 이 윤희 말로는 아이를 욕심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, 여차하면은 그 진주만 뺏길 것 같고.
저도 뭘 해야 할지. 아니 부모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떡하나.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지. 자네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데 거기에 있었고 아직 그깟 인간이 무서운가. 자식이지 않아. 애가 있든 나이를 먹었건 어? 자식은 평생 자식이야. 평생 책임을 져야 되고 평생 이 자식을 끌어안고 이렇게 나가야 돼. 그게 바로 자식이라는 거야. 뭐든지 해.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 말고. 안 갔어? 진주는? 집에. 그 사람 뭐래?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엄마야?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무책임한 일이야? 12살 때 새 아버지가 생겼어. 남들처럼 나도 똑같이 아버지가 생겼는데 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끔찍했어.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무책임해 보였어. 차라리 혼자 살지. 저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뭐하러 결혼 같은 걸 했을까. 그렇게 남자가 필요했나?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었을까? 우리 엄마 결혼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. 나 때문에 나 키우려고 아버지 없는 자식 안 만들려고 그래서 했어. 뭐 옳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엄마는 없어. 누나가 선택한 게 진주라면 그게 맞아. 그랬으면 좋겠다. 나도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.